기자촌 안지영입니다.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재혁, 그리고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 이 유튜버 4명과 최모 변호사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구재혁은 다시 또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라큘라는 이에 앞서서 쯔양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졌죠. 자, 이들은 왜 반성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근거로 억울함을 표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날 법정 풍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속된 구재혁 등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구재혁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건을 분리해달라. 그래서 분리한 상태로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해줬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저희가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면 배심원단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니까요. 자,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들이 선정이 되고 형사재판 1심에 하나에서입니다.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진행이 되냐? 유전무죄, 그리고 전관예우 같은 일로부터 최대한 배제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려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인 거죠. 자, 근데 배심원들의 권고 형량이 일반 법관보다 더 높다는 거 저희가 이미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이 훨씬 세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고 이런 반응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양형 기준, 그 사안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법정 형량이 그 정도까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훨씬 세서 유죄일 경우에는 배심원 제도를 활용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관보다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대중들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보이는 사건 같은 경우는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판사에게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쯔양 사건 정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구재혁은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 구재혁 측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통해서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소 보도되는 등 여론재판이 이뤄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아직까지 구재혁은 유죄 무죄를 판단받지 않았다. 이건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서, 왜냐면 보도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구재혁은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단정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그렇지 않다. 배심원은 여론 중에 한 명이잖아요. 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구재혁은 이런 여론재판 이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자신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일단 구재혁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서 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인데 근데 구재혁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일단 다음 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다른 피고들의 입장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차가 복잡한 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데 나머지는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같은 재판장 안에서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건데 그럼 재판을 두 번 해야 돼요. 원치 않는 이들 따로, 원하는 구재혁 따로. 재판부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음 재판 기일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카라큘라는 왜 쯔양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일단 일부 혐의에 대해서 카라큘라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대요. 근데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라큘라 측의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지 쯔양과는 합의가 된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된 쯔양에게 왜 자필 편지를 보냈을까요? 카라큘라가 이처럼 쯔양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 6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총 5장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쯔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을 위로하면서도 공갈 방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합니다. 편지에서 카라큘라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한다면서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편지값 부분에는 읽어줘서 고맙다면서 공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그러면서도 이 공갈 방조 부분에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카라큘라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된 부분이 뭐냐면은 앞서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함께 후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BJ에게 스캔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 스캠코인 사기 범행 폭로 기사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라고 겁을 줘서 각각 2,2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거죠. 근데 쯔양과는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혐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한 게 맞고 사과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의문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그만큼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쯔양과는 합의할 수 없었나? 일단 인정을 안 했을까요? 자기는 쯔양과 직접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죠? 그건 맞습니다. 쯔양과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갈 방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카라큘라와 주작감별사 그리고 구제역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반면 구속된 처 변호사는 수의 대식 양복을 착용했고 불구속 기소된 크로코다일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최 변호사는 변호인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유튜브 상에서는 카라큘라 구제역의 채널은 검색이 됩니다. 물론 많은 영상은 내렸지만 이 채널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 최근에 이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의 유튜브 채널은 문제가 돼서 아예 삭제 조치됐습니다. 폐쇄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고영욱은 폐쇄되는데 왜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살아있나?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꽤 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영욱은 지난 8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으로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앞서서 고영욱은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라면서 자신의 채널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영상이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누리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이 채널은 개설 2주 만에 폐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 측은 폐쇄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 해당 업로드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더 이상 고영욱은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책임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즉, 커뮤니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위반 행위는 일반적 시청 조치를 넘어 아예 수익 창출 등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고영욱에게 적용이 됐는데 왜 카라큘라와 구제역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나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이들의 채널을 폐쇄하진 않았는데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은 정지시켰습니다. 일단 그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고영욱은 이미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즉 그는 기결수,
잘못이 인정됐다는 거죠. 근데 카라큘러와 구제역은 아직까지 미결수입니다. 혐의는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했지만 아직 형량이 결정되고 그 형량을 다 산 기결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만에 하나 그들이 무죄가 나온다 이 경우에는 명목상 그들의 채널을 폐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유튜브 역시 이들의 채널을 폐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고영욱 씨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채널 삭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검토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채널은 복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향후에 유튜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후속 보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